아무튼 우리 우체국 사람들 당신 덕에 빵은 실컷 먹었다. 아름다운 청해 씨. 청해 씨를 위해서 밤새 구운 단팥빵입니다. 제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저 땅딸막한 남자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갈수록 기다려집디다. 하루라도 안 오면 어디 아픈가 그래가지고. 그때가 좋았어요. 참 엊그제 같네. 큰언니. 왜? 언니 새언니랑 친하지? 뭐 친한 것까진 아니지. 그냥 아. 뭐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. 언니가 생각하기엔 새언니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?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싫어하는 건 알지. 뭐? 너. 너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. 아 좀. 왜?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한데? 그냥 나 새언니랑 좀 친해질까 하고. 왜? 가족이니까. 야, 톡 까놓고 마리아 가족이지.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 아니냐. 저절로 친해지고 좋아지고 그럴 만한 관계는 아닌 거야. 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. 설사 그렇게 친해졌다 싶어도 또 모르는 거다. 왜? 여자와 시댁과의 관계는 말이야, 이 남북관계 같달까? 늘 복잡 미묘하고 팽팽하고 그냥 아슬아슬하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. 역시 언니는 그래도 결혼을 해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. 당연하지. 야,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얼마나 친했니? 어? 다른 고부간하고는 다르다고 자부했는데 다르긴 개뿔. 야, 막상 이혼하려고 어? 뭐라고? 아니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야. 갑자기 왜 이 시간에. 여보세요. 이수가! 여기! 여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왜 온 거야? 미쳤어? 저 일단 차에 타라. 됐어! 내가 거길 왜 타니? 그럼 그냥 이러고 얘기하든가. 물론 누가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. 왜 왔어? 지난번에 아니 그렇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면 어떡하냐? 그리고 오빠라니. 너 그 오빠가 누구야? 무슨 상관이셔? 왜 상관이 없냐? 우리 이혼했거든? 까먹었어? 이혼했어도 너는 내 딸의 엄마야. 네가 행실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 민지한테 좋겠냐? 행실? 방금 행실이라 그랬니? 나 잠깐만 웃고. 나 행실 이상하게 하고 다닌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돌아가시지 두바이로. 야, 누구냐고 그 오빠라는 자식이.